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,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절감 꿀팁 대방출 그 7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많이 영위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활용이 가능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중소기업 요건이 없어요. 여기는 중견기업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. 중소기업 요건이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, 우리가 신성장 동력, 우리 세법상에 규정된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또는 연구 개발비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업종에 해당이 되든지 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.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 그 조세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특정, 그러니까 세법상 나열된 특정 비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세법상에 규정된 그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건비 또는 견본품 부품 등 시향유 구입 또는 뭐 그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 일정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절감을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,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우리가 연구개발비, 그냥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비용의 25%까지 세금 조세, 그러니까 세 공제를 해주고 있고,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%에 불과합니다.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%까지 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, 두 번째는 우리 그 세법상 나열된 신성장 동력 또는 그 원천 기술 연구개발 특정,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술 집약적인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30%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. 반드시 요 좀 참고하셨다가, 우리가 그 얼마까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, 우리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, 그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든, 그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지출한 비용이 25% 또는 30%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,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나 두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.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 반드시 그 전담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,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, 만약에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겸업하는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요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격리, 구분격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연구개발비 이렇게 구분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그 회계 처리된 구분격리된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절감,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그 중소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, 오늘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중견기업에도 해당되는 꿀팁을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. 그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